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핑크색 여성 주차장 구역 무시해서 폐지시키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앞으로 핑크색에 주차하겠다라며 핑크색으로 표시된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짧은 글에 누리꾼들은 360여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젊고 건강한 여성은 될 수 있는데 무릎 때문에 보행에 힘든 노모를 모시고 간 저는 될 수가 없었어요 하며 대체 뭐가 여성을 위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여자가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장애인 운전면허와 동급인 것도 아닌데 왜 아주 좋은 위치에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차라리 노약자 주차구역을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적 효력 없으므로 그냥 주차하시면 된다. 외신에서 우리나라 여성 전용 주차장 보더니 왜 여자가 주차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여성 차별이라고 말하더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가? 이거야말로 남녀 차별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이에 불과였던 구역이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면 이해하겠다. 여자지만 핑크색에 주차 안 한다. 와이프 임신 중일 때 솔직히 도움은 되던 데든 여러 생각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는 여성 전용 주차장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서울시가 2009년 마련한 여성 안심정책 중 하나입니다. 위치 역시 건물 입구나 CCTV 주변에 설치돼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여성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성 전용 주차장이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은 핑크색이라는 색깔로 구분되는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력 범죄 표적이 되어 2012년 4,520건에서 2014년 5,128건으로 들에 증가했고 2015년에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 달린 누리꾼들의 제안처럼 기존 여성 전용 주차장을 임신부 전용 주차장이나 유아 동반 주차장, 노약자 주차구역 등으로 바꾼다면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닌 아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리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